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울산의 젖줄은 바로 태화강인데요. 하루에도 몇 번씩 수많은 사람들이 태화강을 오고 갑니다. 요즘은 무척 흔한 다리지만 100년 전쯤에는 생소하고 귀한 게 바로 다리였다고 하는데요. 울산의 다리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죠?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오늘은 어디 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울산의 다리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다리와 홍수 이야기. 오, 요즘 날씨와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주제 같은데요, 선생님. 아, 예, 그렇네요. 울산의 다리와 홍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무척 궁금한데요. 올해는 유독 장마가 긴데요. 이럴 때 다리 위에서 비를 맞으며 강을 내려다보면 낭만적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숨겨진 이야기까지 들으면 금상첨화 아닐까요? 그래서 울산교를 찾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이 울산교는 언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이제 1935년에 이 다리를 준공했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 표지에 보면 그 이제 1935년 시멘트 콘크리트 다리로 그 놓은 게 1935년입니다. 그래서 그 뭐 이 공 참 어찌 보면 참 중요한 다리인데 뭐 그 전에는 이제 이 콘크리트 다리가 이제 뭐 저기 이제 사모교도 있었고 문제됐고 1924년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당시 이름은 태화일교였습니다. 태화일교. 태화이교가 있었거든. 네. 이교가 저쪽에 여천천에 있는 게 태화이교. 여기 태화일교입니다. 일교인데 그래서 이 다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제 그때 처음으로 시멘트 콘크리트 다리가 되고 그 전에 목교. 목교? 나무다리. 나무다리. 예, 이게요? 예. 이 다리가요? 그 1910년대 초에 목교를 놓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나무 통로 말뚝을 500개를 박았어요. 쫙 박아가지고 3열 이래 종대로 박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래 나무 이제 널반지를 깔았어요. 네. 깔았으니까 지금 이거 똑같이 비슷하죠. 깔아가지고 그 위에 트럭이 다니고 버스가 다녔어요. 지금은 콘크리트 다리지만 100여 년 전만 해도 나무다리였다는 사실이 신기합니다. 역할이나 제대로 했을까요? 근데요, 나무로 하면요, 그렇게 튼튼한 게 아니잖아요. 뿌리는 가지 아니에요. 보통 한 몇 년 가면 무너지는데 홍수가 나면 바로 무너져요. 쓸 리가 없어. 그러니까 항상 이제 시멘트 콘크리트 다리로 만들 필요성을 느꼈지만 그래도 급한 방편상 막 이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울산에 그러면 다리가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다리가 이제 많았죠. 지금 이제 태화교 자리에도 옛날에 그 다리가 목교가 있었고,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명청교 자리에도 그 이제 목교가 있었고, 그 외에도 이래 다리 뭐 하말교라든지 화진교라든지 사이사이에 소위 이래 작은 소화천에도 다리가 나무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건 돈이 별로 안 드니까. 그래서 원래 사모교도 원래 나무 다리였거든요. 그 나무다리인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얼충년, 얼매년 홍수 때 나무다리 만들자 두 달 만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 이제 24년에 새로 다리를 놨고. 나무로 만든 다리가 튼튼해봤자 얼마나 튼튼했겠어요. 거기에 홍수 때마다 나무다리가 물에 잠겼으니 사람들은 늘 걱정이었겠죠. 그러던 중 1925년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얼충년은 1년에 홍수가 태풍이 네 번 왔어요, 네 번. 그 마지막 태풍이 이제 9월달 초에 태풍이 이게 피해를 많이 줬죠. 네. 많이 주고. 얼추면 홍수 때는 비녀봉이 무너졌어요, 비녀봉. 비녀봉이 무너졌다고요? 네, 비녀산이 무너졌어요. 이게 뭐냐 하면. 얼마나 큰 홍수가 났길래요? 남산 12봉에 비녀봉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 앞에 비녀바위 같이 이래. 비녀 모양으로 생긴 비녀바위가. 바위 자체가 막 그 막 태산에 무너진 소리를 내면서 와르르 무너졌어요. 태풍으로 바위까지 무너졌으니 얼마나 난리였을까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 당시에 이제 물이 이제 치면 사람들이 보면 막 그 초가집이 떠내려와. 초가집이 막 둥둥해서 떠내려와가지고 초가집에 사람이 막 사람 살려 걷고 막 이래 막 치고 막 그래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웃자노 말이야 저거 빨리 건져야 되는데 이래서 그래 전해오고 또 황소. 막 소가 막 떠내려와, 소가. 마을에 그 집이 무너지고 막 잠기면 소가 그대로 둥둥 떠내려와가지고 소는 헤엄을 치지만 지금 물살에 어쩔 수가 없어요. 초가집과 사람, 동물이 둥둥 떠내려가는 태화강. 상상이 되시나요? 강변 가까이 살던 사람들은 늘 긴장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4년 전에도 울산에 아주 큰 홍수가 네. 왔었잖아요. 네, 네. 뿐만 아니라 100년 동안 굉장히 많은 홍수가 왔는데 네, 네. 그럴 때 어떻게 대처했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대처를 한 게 이제 말하자면 수리조합 공사인데 네. 이거 안 되겠다. 제방을 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방을 이제 태양광 제방을 사왔지요. 사면서 이제 대밭이 생겨난 거지. 제방을 쌓고 이어서 울산교를 만들었는데요. 이 콘크리트 다리는 신기하기만 한 신식 건축물이었습니다. 울산에 경사가 난 거죠. 요 옆에 대면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네. 요는 울산부잖아요. 네. 읍내고 좀 대면이고 연결다리죠, 연결다리. 그래서 여기 특히 이제 뭐 해주냐면 장생포라고, 장생포. 네. 그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많이 살고, 여기 일본 사람들 많이 살고, 그 사람들이 서로 내용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다리였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대면이 넓은 평야지대니까. 여기 이제 뭐 염전도 있었고, 뭐 특히 콩밭이 많았습니다. 콩밭이 많아가지고 이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내왕하니까. 다리가 꼭 필요했고, 특히 이제 울산 비행장. 비행장? 네, 1929년에 울산 비행장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업에서 비행장을 가기 위해서는 이 다리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주로 목교를 이용하고, 그 비행장이 거의 폐쇄될 점에 이 다리가 이제 콘크리트 다리가 준공이 됐죠. 그래서 사실 역사로 따지자면 그런 그 역사가 있는 게 울산교입니다. 여기 어딘가에 철교도 있었다면서요? 아, 철교, 여기 이제 번영교 옆에 저기 철교입니다. 철교. 오. 옆에 철교가 나란히 있었거든요. 아, 기차가 다니는 철교요? 예, 예. 그게 이제 뭐냐, 그러니까 동해 남부선. 네. 1936년, 36년에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동해 남부선 부산에서 울산으로 오는 노선이 준공이 되고, 이제 대신에 그때까지 있던 그 성남동의 울산역, 네. 성남동 울산역 이전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철길이 그러니까 지금 이 달리를 달동을 거쳐가지고 쭉 이렇게 올 때 여기 이제 다리 철교 다리를 건넜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1930년 한해 동안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 네. 해가지고 교각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제 이 다리가 이제 생길 때 이제 이 다리도 같이 공사를 했죠. 여기 1935년이거든요. 네. 저게 1936년 준공이거든. 1년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저 공사도 같이 했습니다. 같이. 그 사람들이 다리 구공사 구경하러 많이 왔어요. 이 다리 구경공사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래서 저 다리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철도 이설을 해가지고 철도 이설이 이제 우리가 1990몇 년에 이설을 했잖아요. 네. 완전히 철도가 태양으로 가면서 저 다리가 이제 쓸모가 없게 되니까 90몇 년에 이제 없애버렸습니다. 그저 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로만 생각했었는데요. 다리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지금이야 이 다리가 네. 굉장히 흔해도 네. 100년 전쯤에 우리 울산 시민들은 다리가 네. 굉장히 생소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느낌이었을까요? 처음 그렇지. 봤을 때. 그렇죠. 말하자면 이 나루토를 이래 네. 태아나루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 강이잖아요. 이게 남강이라 남강. 그러니까 서강, 동강이세요. 정말 동천이 동강이고 네. 서천이 척과천을 옛날에는 그 서강, 서천이라 그랬어요. 이 남강, 남천이지. 은양도 남천이 있지만 이게 항상 그 나루를 배를 타고 이제 이래 오며 가며 이래 다녔죠. 장군들이나 뭐 시집가는 새끼들이나 뭐 이런 거지 참 다니던 참 추억이 있는 그런 나루터가 이제 이 다리가 되면서 이제 그러면 추억이 좀 사라졌지만. 생활은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자동차 문명이 되고 전기가 들어오고 뭐 그런 시대가 되니까 이 다리를 사람들이 굉장히 요긴하게 이용했고 특히 울산장, 대현장, 장날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울산장이 쓰잖아요. 대현장, 이제 태화장이 울산장이지만 그래서 장군들이 내려가기 참 좋아가지고 항상 이 다리를 지나가 밑에 내려다봐요. 그러니까요. 보면 이제 숭어, 붕어, 막 잉어, 막 연어, 고기가 벌벌했어요. 그래서 항상 가다 내려다보고 말이에요. 이번엔 북구와 중구를 잇는 산전교를 찾아갔는데요. 지금은 보행자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가치가 있는 다리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산전교가 울산에서 네. 두 번째로 만들어진 다리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콘크리트로 만든 두 번째 다리입니다. 두 번째 다리. 그렇지. 왜 그러냐 하니까 이게 이제 그 1924년에 삼호교거든요. 네. 삼호교. 27년에 이제 요 병영교. 옛날에 병영교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 다리가 이제 그 병영 도부가 있었잖아요. 조형 좌병에 그것도 옛날에 많이 살았고. 그 다음에 여기 좀 농소. 이쪽에 진장동 농소 막 쭉 이렇게 무룡 산 밑에 말이에요. 그 좀 컸습니다. 마을이 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 내항하는 사람이 참 많았죠.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면 경주잖아요. 경주. 네. 경주 가는 옛날에 이제 도로가 있어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경주로 가기 위해서는 은양을 거쳐가는 길도 있어요. 그쪽으로 가는 길도 있지만 주로 보면 이래 울산을 거쳐가면 뭐 이쪽을 이제 읍내를 거쳐가지고 병영을 거쳐가 이 다리를 지나서 이제 이래 경주로 내항을 하죠. 특히 이제 뭐 우리 차량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다니면서 그때는 주로 아주 요긴했던 뭐 그런 길입니다. 이 다리가 없었다면 빙 둘러 경주로 갔어야 했을 텐데 얼마나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을까요? 편리한 산전교가 되기까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 조선 전기의 해양교라고 이 돌다리가 있습니다. 돌다리, 석다리, 구름다리, 네. 진짜 멋진 다리가 있었는데 그 다리는 이제 그 해양부흥군이라는 분이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사비를 드리고 이제 뭐 공급을 드려 다리를 멋지게 놨는데 그것도 세월이 가니까 이제 밑에 파이니까 떠내려가잖아요.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동네 석다리라서 석다리. 그러니까 이제 좀 나무를 꽂고 위에 이제 흙을 깔고 이래 뭐 이래 섭을 깔아가지고 다닐 수 있는 석다리를 놨다가 이제. 그래서 191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목교를 놨죠. 목교. 그걸 백한다리라 그러는데 백한이었어. 백한. 칸이 그 아, 이 나무가. 다리가 백한이어서 백한다리라고 예, 예. 했었어요. 그 나무 교각 사이를 이제 백한을 만들어 가지고 촘촘하게 놨는데 그게 이제 1915년에 이제 을면인 홍수 때 이게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3분의 2, 60몇 칸이 그대로 무너져 버려 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자료를 보면 이래 뭐 이래 기둥은 남았는데 거의 이쪽에 뭐 다 무너졌다고 이래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다리를 그런 상태로 있다가 10년 뒤에 그 여기 이제 설립 연도가 1927년입니다. 27년이요. 그러니까 1924년에 이제 사모교, 구 사모교 그죠? 네. 27년에 요 이제 병영교, 3년 뒤에 만들어졌어요. 이제 콘크리트화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강을 건너는 다리가 아니라 중요한 가치가 숨어 있었는데요. 100여 년 전부터 울산에서 길과 길을 이어주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준 울산의 다리들이었습니다. 네, 울산교와 산전교,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가 그 이래 강, 이 다리는 우리 생활의 그 제일 중요한 바탕이 되잖아요. 근데 그 다리한테 역사가 다 깃들어 있어요. 그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마다 그냥 건너지 말고 이 다리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이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울산 문화를 되새기고 또 우리가 또 내 고향 사랑을 더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함께 울산교와 산전교를 쭉 돌아봤는데요. 지금은 흔하디 흔한 다리지만 100년 전쯤에는 귀하고 생소했다는 사실이 무척 놀라웠습니다. 이번 주말 울산의 다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